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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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력 단속 대책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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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당당하게 농사 짓고, 예,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국지, 강국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노골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환경 소비연구회 구석재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혹시 실수로 그 내빈분들을 그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을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시면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출하의 이방래 회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주신 원예 출하의 이방래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경과 보고를 드리자면요. 여주에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 10건에 걸쳐서 한 15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연행이 됐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이제 경기도 소속이라 경기 남부 소속이라 수원에서 와서 단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천에서도 와서 단속하고 수원에서도 와서 단속하고 서울에서도 와서 단속하고 뭐 충청도에서도 와서 단속하고 도대체 몇 군데에서 와서 단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농업 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은 그 여주가 쌀, 고구마, 땅콩, 그리고 가지 이런 특산물을 갖고 있는데 벼락같이 올라가는 물가 인상 그리고 비료, 농약,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이 막 벼락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져도 지금 농사가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고 고심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애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법무부에서는 전혀 지역의 현실도 알지 못하는 채 그 외국인 노동자들 연행하는 단속으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기 기자들을 통해서 널리 언론에 알 수 있도록 훌륭한 참석과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각 단체 회장님들이 지금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농업 인력이 단속이 되고 지금 각 단체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 저도 한 1, 2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걱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주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 여주 사람들은 농사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책이 우리 여주 농민들에 안 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오려면은 계절 근로자로 해서 숙식을 책임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있던 농촌 저 외국인 근로자보다 이렇게 숙련되지도 않은 그런 노동자들을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또 나름대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걱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사철에 농사철은 다가오고 특히 지금 고구마 선별해서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인삼 또 새로 심는 거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거리가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여주 농사질서에 없어서 문제다. 이거는 뭐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김성기 국회의원님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이거를 제일 강조를 했고 또 엊그저께 법무부에 가서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답변이 지금 네네. 불법 외국인들 때문에 여주가 네네. 아니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부 정책에서 불법 갈게요. 외국인들을 추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참 요즘 요 농사철에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웠다. 그렇지만은 여주에 온 거를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서 또 신고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신고해서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늦췄는데 또 신고를 하면서 왜 어느 집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뭐 그렇게까지 계속 요구를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기 어느 분이 와 계신다고도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여주시의 우리 여주 농민들의 그런 이런 애로사항 충분히 숙지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단속도 좋지만은 우리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앞으로 금년만이라도 농사짓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중앙정부에 가서 이 내용을 하소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와도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뭐 불법 외국인 단속하지 말라는 거냐. 다만 우리가 요령껏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우리 저 법무부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여주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주셔서 금년 한 해 농사라도 이렇게 좀 잘 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심정을 충분히 아는데 시장으로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 조코마 정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여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어저께 65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법무부하고 출입국 관리고서 정부 및 이런 그 주요한 부처한테 해는 건의문을 채택을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우리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무차별한 우리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주시 농민 여러분께서도 있지만은 결코 이것을 자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 그러자는 한시적으로 했지만은 지금 뭐든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기에 물이 필요한 배어 이동듯이 우리가 각종 파종기에 위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때 이 시기에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이런 것에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고뇌찬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행정에도 행정 예가가 있듯이 사전에 모든 것을 알리는 그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노동자들의 우선 무차별한 이런 단속이 과연 정부 시책에 우리 도움에 뭐가 되며 우리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생존권 보장과 앞으로 우리 이것에 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항을 반드시 간철하도록 우리 여주시회는 어떠한 노력에도 같이 불사하면서 같이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여러 가지 단속 건의문을 했습니다만은 짧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정원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최성수 농봉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 농어촌 계절 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노천 일성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을 우리 마련해달라. 세 번째, 노천 외국인 계절 노자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법안 개선을 적극 시행하라. 그 나머지 세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촉구하는 기재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앞으로 생존권 보장과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농부의 아픔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여주의 농민들이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이 자리에 아침부터 나왔습니까? 저 역시 울분이 터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더욱더 많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낱낱이 좀 밝히셔서 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고구마중앙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지금 한 사람 한 명이 아쉬운 바쁜 농부기철에 농촌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농촌 외국인 근로자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울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무차별 합동 단속으로 인해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줄지어 유례 없는 1년만으로 들력은 지금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정부는 누구를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정부 안에 농촌의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농촌의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 고령화는 심화되었고 힘든 일 기피 현상으로 일할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좋던 싫던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 노동자 인력을 공백을 채워주는 한축 된 것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농촌 근로자는 10%도 안 되는 고용화제와 계절 근로자 등으로 농촌 일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믿고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무차별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내 강제 추방시키고 고용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이나 되는 부과를 말도 없는 무차별 단속 방식에 계속된다면 우리 농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더 앞장서서 농촌 일손을 실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단속의 후유증으로 농촌 노동력 인력이 마주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 현장에 와 봤습니까? 농촌 노동자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와서 살펴보십시오. 우리 농민은 얼마나 실외에 빠져 있고 의욕에 지쳐 있고 빈 들판에 서서 울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채만 늘어가고 그 빚에 인해 생명 같은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의 뼈아픈 심정을 알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터집니다. 저 김남인 농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정부는 제발 불법 외국 근로자 무차별 단속을 유예하시고 먼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김남익은 한 농민으로서 우리 농민을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말고 정말 농민을 생각한다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유예시키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노동인력 대체 주권 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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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노동력 단속 주권 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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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농민 다중다 주권 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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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뜻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미질 지경입니다. 그러면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인력 시급대책을 시급히 실행하라. 구안이에요. 농업인력 시급대책 없는 정부는 외국인 농업노동자를 단속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약간 130명 정도 이렇게 단속에 갔는데 이 벌금 부과가 문제예요. 노동도 문제지만 그 농가에다가 벌금을 2-300만원씩 물리면 보통 그 인력 갖고 계시는 분들이 20-30명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 3-4억씩 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답답하고 한데, 법무부에서 그 벌금 부과한 것을 좀 취소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지켜온 애국자인 농민들에게 부과될 벌금은 무거운 짐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에 대한 긍지와 삶을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농촌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 근로자는 교육생 근로자 등 합법적인 농업 인력은 10%에 불과하다. 농촌 인력을 보전 대안과 대책 없이 마구잡이 단속으로 농촌을 말살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 농산물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 식탁 물가 폭등을 가져올 것이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근로자 및 계층 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 및 대규모 시설원의 농가 위주의 인력 수급 정책에 불과하다.
여주 지역의 특산물은 고구마, 감자, 땅콩, 인삼, 가지 등은 노동 집약형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는 꼭 필요로 한다. 심각한 우려나로 농사를 포기하고 농가가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점이다. 거기에다 고추, 생강, 전 농작물 대비와 수확에 외국인의 노동력의 모든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심각한 우려나로 파종 포기 농사까지 농가까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란 명분으로 가중시켜 농사 포기와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농가까지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정부에서 대책과 대안을 안 해준다면 우리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번 외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그 한 번 외칠게요. 국가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외국인 기술 근로자를 대폭 확대 대책을 강구하라! 정부는 농촌의 외국인 노동 인력을 즉각 해결하라!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성명서 읽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내 고구마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원가 이하의 그 가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두 배가 넘는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크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친환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단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조속히 우리 농민들의 요구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단속 중단 및 농업 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정부는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현재 농업 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 등 합법적인 농업 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의 계절 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및 대규모 시설 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 수급 정책으로 우리의 농업이 필요한 인력 수급 구조와는 큰 괴리가 있다. 배추, 고구마, 감자, 인삼, 도라지, 대파 등 노지 농업은 특성상 30일 이내에 단시간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그중 80% 이상은 봄, 가을, 농번기에 편중되어 있다. 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노동 지역적인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농업인의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의 인력 수급은 불가하며 농촌 붕괴는 가속화되고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정부의 농업 노동자 인력 수급 정책으로 대다수 농민들은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상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고용제를 활용하기보다는 인력 사무소를 통한 기관초가 외국인 노동자를 관행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제도권 밖에 있는 기관초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여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농업인 노동 농업 노동자 단속은 왜곡되어 구조화된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이 진행되는 무차별적 단속으로 명분을 떠나 실익이 없는 보여주기식 집행일 뿐이다. 그로 인해 농번기를 맞이한 농촌에서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여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분노는 높아져 가고 있다. 농업 인력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 인력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업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 농업자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은 외국인 농업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농업은 일손 부족으로 붕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농업 인력 수급 대책 없이 진행되는 현 정부의 기관초와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단속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이는 농업 생산 포기 및 생산 장목의 편중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전체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농업인이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농업에 대한 긍지를 잃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대책도 실익도 없이 진행되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단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농번기 정부의 대체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하나, 농번기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단속이 웬 말이냐. 정부는 농사 중단 책임져라. 책임져라! 하나, 실수 없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단속. 정부는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하나, 농업 인력 부족으로 농촌이 붕괴된다. 정부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모기 농사 하루 이틀 일용직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 상시 고용이 웬 말이냐? 하나, 농작업 전문 인력 업체를 별도로 허가하여 단기로 쓰는 농민 편이 제공하라. 제공하라. 농업 인력 수급 여주 대책위원회 일동.